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 하반기에 노동시장 개혁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노동시장 개혁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행태를 보면 그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히려 노조 탄압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에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 회사 노무 담당자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이 어떤 조언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17일 경기도 안산의 한 주점. 그대 보내오 멀리. 어떤 소리까지 나오냐면요, 독일 본사에서는 노조랑 붙어서 회사가 넘어지면은 그냥 일어나지 마, 이런 말까지 나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주는 게 파트너십인데 얘네 노조는 파트너십이 없어. 그걸 제2노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힘들어져 이게. 그 외에 동서공업이라고 있었잖아. 아, 네. 동서공업이요? 금속노조로 있었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기업노조가 됐던데 그런 식으로 서서히 해가야지. 내가 기업노조 하나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자료 드릴게.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여기 새로 생긴 노조와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회사의 노무 담당자와 그에게 조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통제하기 힘든 산별노조를 막기 위해 회사의 협력적인 제2노조를 만들거나 점차 회사의 우호적인 기업노조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쓸쓸한 사람들요. 노조 측에서 술 한잔 하자는데 아직 못 믿겠어요. 저놈들은 금속노조 이런 것들을 따른다고 하지. 한 번은 제가 전화했더니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지가 힘이 없는 거야. 저 위에서 개무시를 해버리니까. 에휴, 내가 욕은 안 했지만 아이씨 그냥. 게다가 얼마 전에 이사님이 노조 조직부장한테 맞았다니까요. 사과도 안 하고 이사님이 신고하니까 벌금 50만 원인가? 이거 맞았더라고요. 그거 취업규칙상 해고예요. 그러면 절차를 잘 거쳐야 돼. 심사위원이라든가 징계위원회 그런 거. 이제 그건 시간을 맞춰야죠. 잘 맞춰야지. 천천히 해도 돼. 지금 해고가 급하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해고지만 한 단계 낮춰간다고 얘기를 해버려. 지역의 산별노조의 분위기를 알려주는가 하면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입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면 맞았다! 악질 잡은! 각오하라! 단체 협약을 둘러싸고 9달째 평행선을 그어온 회사와 노조. 독일계 조명 제작 업체 오스람 코리아 사측은 지난 2월부터 13차례의 노사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노조에게 임시 사무실 하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회사의 일방적인 희망 퇴직 시행으로 이미 49명의 동료들이 회사를 떠난 상황.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노동자들은 길위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우리의 힘으로 당당하게 그동안 회사가 했던 일방적으로 했던 노사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꼭 만들고 싶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중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타임오프 제도를 준수하라는 최소한의 중재안조차 모두 거부했습니다. 노조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이상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태도입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오스람 코리아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예민한 반응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반드시 이깁니다. 취재 기자인데요. 이쪽! 잠깐 말씀 좀. 여기만 잠깐 그러지 마세요. 회사의 막무가내식 대응에 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뿐이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산지청은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지 않았고 노사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의 지역 간부가 오스람 담당 근로감독관과 회사 노무 담당 간부가 술집에서 만나는 걸 우연히 목격한 겁니다. 금속노조가 이제 와야 됐던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서공업 얘기를 좀 했고 유성기업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계속 천천히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을 계속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노조가 이렇게 천천히 좀 바뀌게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듣다 격분한 목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던 사례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에 대해서 사사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관의 역할은 아니었다. 그다음에 8개월 동안 노동부가 실제로 뭐 회사가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8개월 동안 교섭을 끌면서 다른 사례처럼 노조가 와야 되기를 뒤로 이렇게 바라던 처사가 아니냐. 이쪽이 오스람 코리아의 노무 담당자 박모 부장이고 제 뒤에 이 사람이 노동부 안산지청의 박모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 규정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노사의 신뢰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별사법 경찰관의 자격으로 이 회사를 조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자문에 가까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적절합니다. 취재진은 어떻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지 근로감독관 박모 씨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박 감독관은 이 부적절한 만남이 문제가 돼 노동부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술자리를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이니까 일단 이게 교섭 동의가 쭉 가야지 해고하고 이게 왜냐면 막 징계하고 뭐 직장 폐쇄하고 이런 경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노조에서 들으면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는 있죠 사실. 그런데 내가 걔들 만나가 하려고 교섭하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중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도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막혀 있으니까. 뭔가 좀 돌파구 찾으려고 있는 거지 뭐 노조에서 요청도 오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 따라가면서 지청장 따라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재진은 이 술자리에 앞서 노동부 안산지청장과 오스람 코리아의 상무까지 참석한 별도의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한우 코스 요리를 주로 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이훈원 안산지청장은 이 자리 역시 중재를 위한 업무 차원의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1차 자리 때 총장님도 그 참석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건 뭐 어차피 제가 주선한 거기 때문에 워낙 이제 업무 자체가 풀리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만나서 그 사람들이 속내도 말아보고 여지껏 사업주한테 술 한 번 얻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있으면 당장 나가 있습니다. 좀 이제 고가의 식당이더라고 1차로 가셨던 데가. 아, 1차 갔던 데가? 예,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워낙 외국계 기열사고 그래서 또 그 사람 또 지위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점심 때 생각하고 갔어요. 안산지청 측에서 비용을 치렀고 업무의 연장선에서 만난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로감독관은 오스람 사측과의 술집 대화에서 안산에 있는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언급합니다. 그 외에 동서공업이라고 있었잖아. 아, 네. 동서공업이요? 금속노조로 있었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기업노조가 됐던데.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된 동서공업을 모범 사례처럼 언급하면서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기업 노조 하나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자료 드릴게. 동서공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황영수 씨는 박 감독관이 언급한 동서공업의 해고자입니다. 해고된 뒤 노래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2008년 회사가 희망퇴직 공고를 내자 동서공업 노조는 파업에 나섰습니다. 당시 회사는 조합원들을 회유했고 동서공업 노조는 결국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협력적인 기업노조로 변했다는 게 황 씨의 설명입니다. 황 씨를 비롯한 15명의 동료가 정리해고로 회사를 떠나야 했을 때 이들을 지켜준 노조는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결국 오스람 사측에 산별인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을 사측의 우호적인 기업노조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라고 조언했던 셈입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회사가 함부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탄압하지 않게끔 이렇게 뭐 중간적인 입장을 좀 가지던 아니면 이제 공정하게 뭐 이렇게 좀 하건 해야 되는데 뒤에서 그렇게 이제 노동자 파괴하려고 아니면 이제 뭐 금속노조가 이렇게 뭐 너무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기업노조 형태로 좀 이렇게 냅두면은 회사 말 좀 잘 들을 것 같고 서로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하고 노동조합이 어용화가 돼버리면 조합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70년대 산업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이곳은 수십만 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참혹한 노조 탄압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반복된 노조 탄압의 역사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기업과 노동부의 미래는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까지 사용자 편을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근로감독관은 노사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자리에서 골수 분자는 잘라내야 한다. 독하게 마음먹고 버티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언을 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5월 1일, 부산의 생탕 막걸리를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사무실. 세 남자가 사무실에서 모였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근로감독관, 사하경찰서 정보과 형사, 그리고 부산합동양조 사장이었습니다. 파업 사태를 걱정하는 사업주에게 근로감독관이 골수분자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조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이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참. 독하게 마음 먹고 한 달만 놔둬 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근로감독관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 우리가 노조원들을 징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걸 회사가 수용해주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이국석이가 밖에서 다 조종을 해버릴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세 사람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을 갈라놓을 궁리를 합니다.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감독관님 말씀대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회사 내부 인물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파업 중이던 노조 분회장 전모 씨는 노조를 탈퇴했고 회사에 제2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시사장하고 그 경찰 정보관 둘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보관도 나 그날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끌어 이제 들어가서 정보관이 해서 그 이제 서로 소개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앉았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정보과 형사도 사측과 회의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장이 시설보호 요청을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사 중재를 위해서 갔던 것이지 노조 와해에 도움을 주려고 간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측에 유리한 조언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할 것처럼 상대방의 일부러 맞장구 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회사가 이제 노조 이제 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원장이 뭐 어떻고 뭐 총무부장 뭐 어떻고 이제 욕을 하면은 일부러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그 단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근로감독관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지만 지난해 말 재심사를 거쳐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시작한 생탁 노동자들은 사측의 우호적인 제2노조가 만들어진 후 교섭할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이곳은 섭씨 30도를 예사로 넘나드는 한여름의 부산입니다. 아무 가림막도 없는 10여 미터 위의 고공농성장에서 생탁노동자 송봉남 씨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고탑에 오른 생탁노동자는 이제 근로감독관을 믿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안에 비가 새지는 않아요? 비가 셉니다. 사용자의 대변인하고 사용자들의 어떤 시간을 끄는데 도움이나 주는 그게 무슨 근로감독관이고 노동청이란 말입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붕괴하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한탄스러울 뿐이에요. 소망교회에서 경비로 일했던 이상철 씨. 법에 규정된 휴식 시간에도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비를 체류 갔기 때문에 경비를 하면 24시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근무를 하는 줄 알았어요. 24시간.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 휴식을 준다는 건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법적 휴식 시간이 8시간이 있더만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못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 씨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소망교회의 임금체불 사건을 진정했습니다. 근로감독관 공모 씨가 처음 사건을 맡아 조사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석 달 뒤인 3월 25일 근로감독관 이모 씨가 사건을 넘겨받습니다. 그 뒤 또다시 넉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결국 임금체불은 있었지만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7달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그렇게 오래 끄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민원 처리 기간이 이제 워킹데이로 치면 한 25일로 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거 달력상으로는 한 달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독관이 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연장을 합니다. 그런 통지를 보낸다든가 이안을 하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 절차, 뭐 이런 절차적인 게 없이 그냥 끌어간 거죠.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오래 갔던 이유는 좀 뭔가요? 그건 뭐 조사 과정에서 너무나 당사자 시장이 참여해서 그렇잖아요. 당사자 시장이 참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조사 당연히 줄여지죠. 이 근로감독관은 그러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망교회라는 그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게 검사가 그분들을 어떻게 더 비관이 있긴 한데 근데 그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에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부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노동불안대가 뭐 우리들의 그 고민 같은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갔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노동부가 저희 근로자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근로감독관들이라고.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1,485명. 2011년 조사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00여 개. 노동자 수는 평균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업무량이 거의 상당히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게 항상 이게 산더미처럼 사회가 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본부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교교 시간을 쪼개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감독도 잘 안 이루어져요.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노동부가 확인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은 8,500여 건.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건은 7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돈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분석을 한다면 그만큼 사법처리 났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근로자들이 그 차액만큼을 받아갔던 얘기거든요. 네, 권리구제 높아져 권리구제가 됐다는 의미로 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취재 도중 만난 근로감독관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사법처리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5만 원짜리 끊으려고 해도 행정은 다 똑같아요. 피의자 조사, 진술 조서, 그리고 지문 받고 송치석 꾸미고 지청장 사인까지 다 받아야 돼요. 송치 하나 줄이는 게 해피한 일이죠. 힘든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이 많은데 증거나 자료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체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발도 심하고. 이렇게 업무량에 치이다 보니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소홀해지고 사측의 해명만을 듣는 겉핥기식 조사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측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정기감독 한번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받고 얘기 듣고 오지 다른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사측에 점점 세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둔 사람도 많아요. 노동인권의 첫 번째 파수꾼이라는 이름은 현재의 근로감독관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의미지. 송영일씨 기자님은 송영일씨 가지고 근로자의 권익보 위해서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부끄럽지만 송영일씨를 가지고 일하는 감독관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뉴스타파 정재훈입니다.
비교적 소규모 업체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대기업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대기업 KT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KT는 우리 국민에게 친숙한 통신회사입니다만 노동탄압으로도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KT 노조의 투표에서는 구석짓기라는 이상한 기표 방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회사의 우호적인 후보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측이 구석짓기를 강요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행태를 적발해서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실시된 KT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호 1번에 기표한 투표용지 중 일부에서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한쪽 귀퉁이에 기표돼 있습니다. 일명 구석짓기. 구석짓기는 기호 1번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우상에다 이렇게 쭉 찍었죠. 네. 네. 우상. 요거는 또 좌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상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위치에, 그러니까 기표 용지에 기표할 부분을 9군데로 구분해서 선거권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투표소에서 적게는 4표에서 많게는 수십 표까지 구석짓기가 나왔습니다. 한 개표소에서는 일본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의 70%에서 구석짓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한쪽 구석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많은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취재진은 다른 기업 노조의 투표용지를 살펴봤습니다. 중앙이 아닌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 기표된 투표지는 전체 350개 중 고작 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KT 노조 선거에서 이 같은 구석짓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노조위원장 선거 당일 KT 노동인권센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KT 노조 선거에서 여전히 구석짓기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부 제보였습니다. 네, 팀장이 네. 아침에 그 특별영지에다가 네. 실벨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특별영지 이제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그 영지의 그 위치를 네. 정해주더라고요. 누구누구 여기다 찍고 누구누구 여기 그렇게. 회사 간부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 친회사 성향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팀별로 투표용지의 어느 구석에 기표할 것까지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별로 투표용지의 구획을 정해 기표할 경우 이른바 이탈표가 어느 부서에서 몇 표나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KT 노조 선거는 항상 끝나면 선거 심사 분석회의를 합니다. 점검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문책을 합니다. 관리자들을. 하다 보니까 팀별로 팀장들이 사활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자기 팀의 회사 측의 친사용자 후보 측의 표가 많이 나와야 자기가 이제 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석지기 형태로 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KT 노조 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방문한 KT 지부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모두 외근을 나간 걸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 사무실에서 일해야 할 직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콜센터 등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지부의 경우 관리자가 따라다니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별로 안 가요? 못 가겠다면요. 기호 2번 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 시간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한 사람만 한 시간 동안 추천 서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요. 황창규 회장 와서 벌어진 일인데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 서명을 받아야 되고 추천 서명을 받기 위해서 3-4명이 조를 이뤄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한 사람만 한 시간 동안만 추천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강제를 KT 관리자들이 한 것이거든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에 관한 한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보고도 외면하고 넘어갔습니다. 정식으로 이걸 저 진정을 할 테니까 신속하게 좀 저 처리를 해주세요. 여기 선거 끝나고 나서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냥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조합 결의처분 그거를 시정조치하거나 지도할 수 있잖아요. 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자꾸 편을 들어주니까 쟤네들이 막 가는 거예요. 어쨌든 나 모르겠어요. 더 이상. 결국 KT 노조 위원장 선거는 일본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회사 측의 부당 인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써 100일을 넘었습니다.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1번 후보에 맞서 2번 후보로 출마했거나 투개표 창간인으로 활동한 노조원 중 20여 명이 선거 뒤 정기 인사에서 근무지가 수십에서 100여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으로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경주에서 164km 떨어진 울진으로 가라고 발령났습니다. 예. 보통 승진하면 딴 지역으로 발령내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발령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조위원장이 출마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발령났다고 생각합니다. 손수호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가 회사 측에게 새로운 보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인터뷰 중 민감한 내용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보복 인사 등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T에서는 지난 2013년 한 노조원이 임단협 찬반 투표에서 회사 측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반대표를 찍은 사람은 주도소에도 모르게 날아간다며 생전에 그가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압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KT를 퇴사한 전 노무관리 담당자는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국가 전복 수행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어.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나를 이 사람들 타도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 과거에 한 10명 이만으로 노사관리 했던 부서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대로 한 40명, 30명 정도로 사실 선거 때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이거예요. 선거 결과 제일 중요하죠. 다른 건 하나도 아니고 이것이 90% 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중앙위원장 선거할 때. KT에서 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됐다고 했습니다. 98년 이후부터 이제 회사가 개입했던 것이 대의원 선거. 대의원, 회사 측 대의원을 뽑아놓고 본사에서 지침 내리는 거예요. 각 지부별로. 서커트리가 대상자. 그리고 이제 회사발 주는 사람을 뽑는 사람들 해가지고 선별장을 했죠. KT의 전신은 한국통신의 내부 문건입니다. 노사관계 유공직원 심사 결과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노조 선거에서 직원들의 공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우호적인 후보들을 100% 당선시키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유도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 전직 노무관리 담당자는 현 KT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KT 노동자 부안이라 문제 못 받아요. 직원들 사이에서 부안이 아니라고 해요. 야들은 그냥 또 하나의 회사 조직이야. 그냥 회사 또 하나의 회사 관료 조직이라고 문제예요. 노조 중앙위원장이라면 난 회사 조직이고 중앙의 상대 실세상의 임원이라 임원들은 자기들이 회사 임원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그만두면은 회사가 또 배려를 이렇게 해줘요. 지금은 실제로 전임 노조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KT 자회사 회장으로 발탁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KT 하청업체의 임원으로 영전했습니다. 하지만 KT 노조는 정상적인 인사일 뿐 노조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임 위원장들이 뭐 다 이렇게 뭐 전원 자격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리더십이 뭐 한 거지. 네? 아니, 노조 노동조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개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노조 선거에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게 국민기업을 표방하는 KT의 현실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누구지? 이 생각이었어. 이 물음이었고 학교에 있었을 때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퇴할 때 선생님도 그럼 이제 뭐 할 거냐고 했는데 뭐 할지 저도 몰라요. 지금도 뭘 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퇴를 한 거고. 이 학생이 왜 이 학교를 싫어했을까? 다른 애는 좋아하는데 니는 와 싫어.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적응 맞죠. 부적응 맞고. 그런데 그 너무 많은 문제들을 그냥 부적응으로 이제 몰아버린다는 자체가 너가 잘못이야 이거밖에 없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일반 해고 지침 등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가 개혁되기는커녕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용자 친화적인 근로감독관들의 행태에 문제의식이 없는 정부가 노동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한쪽 귀퉁이에 기표돼 있습니다. 일명 구석찍기. 야, 기업 노조 하나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자료 드릴게. 사용자들이 어떤 시간을 끄는데 도움이나 주는 그게 무슨 근로감독관이고 노동청이란 말입니까? 부끄럽지만 소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감독관들은 그렇게 소수일까?